2023년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거래 하락, 건설사 부도 위기 리스크로 인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진정한 옥석 가리기가 이어져 보합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급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 오늘은 변두리 베드타운의 인식이 강했던 서대문구의 부동산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 입지 분석. 2024년 기준 인구 30만 명의 서대문구는 최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420세대 1.7% 인구가 증가하였고, 2026년 하반기까지 총 360세대의 신규 공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서대문구 30평형 평균 실거래가는 7억 4천만 원이며, 서대문구 대장아파트는 부가연동 신촌이 편한 세상으로 30평형 실거래가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급지인 마포구 생활권인 서대문구의 2024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은 4,35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거래가는 3,500만 원, 6%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4분기 18건의 신고가가 발생했고, 지난 3년간 미분양이 없었으며, 2023년 하반기 533건의 역전세가 발생한 준수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신촌역 인근에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최대 상권지 홍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으며, 서대문구는 대규모 학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홍은동 명지대 삼거리와 북가좌초등학교 인근 비교적 준수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진행 상황. 2023년 12월 서울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대문구, 홍제동 등 두 곳을 추가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연희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희구역에 대한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결정고시되어 최고 25층 이하 총 106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인 부가연 2구역 재개발 조합은 추가 1주택 공급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채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면 사업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공사비 상승과 금리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프리미엄의 거품 또한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대부분 재개발 분양가가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가재울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등 서대문구 재개발 구역은 하락장 이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도심권 입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서대문구는 남가좌, 이동신속통합, 홍은호구역, 홍제동 모아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급지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발호재 및 교통호재. 서대문구 교통호재는 크게 서부선과 강북행단선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부터 여의도가 서대문구 신촌을 지나는 서부선 경전철은 2029년 완공 예정이며, 지역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부선 개통으로 교통 사각지대였던 서대문구 홍은동, 연희동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시켜주며, 2호선 환승을 통해 출퇴근 상습 정체구역인 성산로의 교통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북판 9호선이라고 불리는 강북행단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시작해 양천구 목동역까지 서울 강북 지역과 강서 일부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경전철 계획입니다. 강북행단선이 지나는 지역은 대부분 도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강북행단선으로 인해 도로 정체를 완화하고 서울 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GTX 2개 노선이 정차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수혜지이자 용산국제 업무지구와도 1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로 직주근접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서울 대표 일자리 공급지인 마포와 광화문 생활권인 서대문구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